RFID 카드 체크인할 때 받았고요. 옆에 있는 열쇠는 사무라이의 열쇠입니다. 방에 들어오면 일단 카드키가 여기 꽂혀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. 카드키는 개인당 하나씩 주어지는데 주인장님 말에 따르면 여기 하나는 여분으로 항상 꽂아둔다고 하시니까 그냥 따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긴 해요. 참고로 카드키가 꽂혀 있어야지 에어컨이랑 전기를 다 쓸 수 있습니다. 그럼 방을 한번 볼까요? 여기는 피메일 도미토리예요. 되게 깔끔해 보이죠? 개인 커튼도 있고 침대마다 번호가 하나씩 쓰여 있는데 제 자리는 오늘 3번으로 배정받았고요. 지금 방에 아무도 없어요. 각 자리마다 전기 콘센트랑 스탠드가 이렇게 있어요. 스탠드 이렇게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에어컨 나오는 공기 구멍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열고 닫았다 할 수 있고요. 이건 처음 보는 건데 되게 신기하네요. 그리고 반대편에는 물론 전기 콘센트도 있습니다. 여기는 개인 물품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이 있고요. 제가 오늘 3번 배정받았는데 처음에 딱 열어보니까 여기 베개랑 침구가 깨끗하게 들어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꺼내서 침대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. 침대랑 침구는 화이트 톤으로 되게 깨끗해서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오늘 여기서 밤에 잠을 잘 건 아니지만 저는 이따 저녁 먹고 체크아웃 할 거지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침대마다 에어컨 그 공기 구멍이 있는데 실제로 에어컨이 한 대가 따로 있고요. 여기에 목걸이 스탠드가 두 개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습니다.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도미토리 같은 데 가면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데가 많은데 방에 딸려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럼 화장실 볼까요? 세면대가 깔끔하게 두 개가 먼저 보이네요.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모던하고 되게 새 것 같아요. 그리고 왼쪽에는 샤워실. 샤워기가 이렇게 있고 물 샤워기는 없나?
없네요.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어쨌든 이제 이거 걸어주시는 데 있고요. 샤워실은 되게 큰 편입니다. 넉넉하군요. 그리고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. 여기는 물기관 있고요. 지금 화장실에서 방을 바라본 건데 층고가 되게 높아요. 그래서 2층 침대여도 지금 보이시죠? 그 남는 공간 천장까지 전혀 답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게 신기하다. 오히려 이게 지금 1층보다 2층이 더 공간이 많아요.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분은 2층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. 물론 1층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편하긴 하지만 1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와이파이는 비밀번호 받아서 연결하시면 됩니다. 빵빵 터집니다. 저는 잠잘 것도 아닌데 왜 호스텔에 왔을까요? 빠밤! 바로 인코딩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꼭 카페에서만 인코딩 하란 법 있나요? 이렇게 누워서 편하게 하면 되죠. 지금 보신 모던 케이브 부티크 스테이는 아고다 예약 시 50링깃에 예약이 가능했고요. 저는 워크인으로 했는데 동일한 가격이었습니다. 이상 멜라카주 주민이 직접 경험해본 호스텔 루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카시.